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7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유럽은요 비교적 양호한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독일 0.0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은요 다우 선물 0.23%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04% 상승 중입니다. 자, 요것을 보면 일봉인데요, 전일에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여기 전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이고, 다시 신고가 인근까지 가서는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양호하게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 원유 선물도 지금 현재 45달러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 선물은 그에 비해서 이제 강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화 강세는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다 같이 아직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전전일 큰 폭으로 한번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에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장 중반 이후로부터 양호하게 다시 추세 복귀하는 상승 추세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다시 5일선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60일 인근까지 한번 밀렸으나 아래꼬리 땡기면서 전전일 반등 시도 나왔고요.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있죠.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하루 쉬어주다가 전일 다시 매수세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자, 12월물 현재 43,000계약으로 계속 매수 누적 물량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닥터K는 큰 은봉 떨어지기에 인버스도 투입했었고, 그 다음에 비중도 축소했습니다만 다시 전환하는 모습 보고 인버스 일단 다시 철회했고요. 포트폴리오 다시 재확충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인버스를 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인버스 매도하냐?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자, 여기 앞전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인버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들어갔다가도 추세가 다시 여기서 저항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 저항받으면서 추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투입한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돌아서죠. 돌아서면 적어도 여기 정도 위를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이면 인버스를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인버스 매도 물려가 온 사람들 많죠. 자,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사실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당일 매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청산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밑으로 또 처지죠, 다시 인버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선물 내지는 시장이 변화를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 인근으로 다시 또 오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정을 좀 받을 듯 한데도 조정을 받지 않아요. 자,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전일도 상당히 강하게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점 대비해서 15% 가까이도 밀리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않고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삼행제 중에 가장 잘 가겠다라는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 내어놔도 반박을 할 수 없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강세, 오늘도 추가로 강세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18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홀딩도 가능하겠고요. 조금 처지면 적당히 좀 챙기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가 전에 상당히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2차전지 LG화학이 테슬라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 테슬라가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좀 못 간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 양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닥터케이는 현대건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좀 못 간 축에도 속하고요. 이제 추세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현대건설 정도는 적당히 투자해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중국 부장이 정치부장입니까? 왔는데요. 뭐 시진핑 추석에 방한 확정이라든지 뭐 여타 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실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가 지금 확진자 수가 상당히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닥터케이는 카카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탄탄하게 받쳐놨고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라면 조선주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었고요. 고점에 좀 따라잡지 마시고,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도 있고 합니다만 조정을 좀 받은 뒤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5G도 이제 슬쩍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KMW 그리고 에스테크와 같은 종목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유니슨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뉴딜 관련 종목들 방송을 여러분들이 챙겨보셨으면, 그죠? 다 언급을 다 했었어요. 추세가 우상향이 다들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 순환매 들어온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0.13% 하락, 코스닥은 0.11% 상승 출발입니다. 자, 뉴스에 의하면 기관에 지금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라든지 라임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투자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도 잘 되지 않고 환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청이. 그렇게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링크 있으니까요. 방송 안내란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연님, 예전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DJ 같다 그러던데 어때요? 뭐 괜찮아요? 좀 더 부드럽고. 닥터K와 함께하는 주식 생방송. 타이틀을 못 정해가지고 멋있지 않네. 자, 코스닥은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약세예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요. 자동차 약세. 오늘 2차전지 3인방은 약세이고, 밑에는 또 상승을 하는 업종 내 순환매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맨 삼행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진단키트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비교적 양호, 나머지 뭐 그만그만 합니다. 자, 그린뉴딜도 두산 피어셀과 두산 중공업은 양호한 반면에 나머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224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도 나옵니다. 900억 가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요새 보면 초반부터 강하게 사주진 않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고점 부위에서 조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 500개 갑자기 들어올립니다. 마이너스 900개에서. 카카오 외국계 수급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도 전기전자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호하게 가니까 같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좀 전에 유니슨 주문 주셨는데 빠르게 그린뉴딜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그린뉴딜 종목들 보면요, 아직까지 우상향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 확 무너진 거 있나요? 밑으로 확 꼬꾸라진 거 있나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 우상향이에요 아직까지. 자, 야, 이제 키 맞추기 양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주춤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대 상승, 셀트리온도 자 1%대 상승.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행제는 참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 시도 나옵니다. 자, 2차전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G와 삼성 SDI 약간 숨고르기 양상 나오고 밑에 단 업종 내 순환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빠르게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통신주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도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LGU 플러스도 240일 하나는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신주가 비교 좀 못 갔거든요. SK텔레콤도 이제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낼 수 있는 권력이 또 뭐가 있다? 건설주가 물론 GS건설은 상당히 양호하게 날아갔습니다만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과 같은 건설주 아직까지 간 거 없어요. 그래서 닥터케이 지금 건설주 현대건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자체 가단에 보시면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그죠? 야, 신재인이 반등한다. 혼주를 빼놓고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요. 조금 너무 많이 심하게 무너졌어. 30만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무너졌습니까? 자, 코스닥 강하게 갑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더 많이 포트폴리오 확충해 놨어요. 자, 코스닥은 여기 전고점 880 라인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900 라인까지 한번 대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매도의 규모도 보면요, 기관이 코스피를 훨씬 많이 던져요. 현재 자, 삼성전기 어저께 새롭게 편입했거든요. 편입하자마자 잘 갑니다. 뭐의 힌트를 얻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초성 안 받고 다시 올라타려고 폼 잡죠. 삼성전기 같이 가거든요. 어저께 매수 퍼펙트.
일단 미국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46% 상승. 방송을 듣다 보면요, 뉴스 방송이요, 어저께 신고가라 하는데 어저께가 무슨 신고가입니까? 2642 여기 넘어가야 신고가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신고가란 말을 그래 붙여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은. 신고가 맞습니까? 어저께가 2642가 신고가 아닙니까? 종가 기준으로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신고가다? 아유,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기 잘 간다. 예야. 사자마자 한 5% 먹고 있네. 그죠? 어저께 딱 들어갔거든.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나와라 오바. 야 꽁이 왜 못 샀는데? 어? 왜 못 샀는데 꽁이? 자,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섹터 내 종목이, 닥터케이가 LG전자는 잘 이야기를 안하죠, 그죠? LG전자는 물론 하락 추세 이렇게 돌려내면서 강하게 뭐 랠리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계속 접근했었고, 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는 MLCC지 않습니까? 반도체 안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그죠?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이렇게 쌓아서, 그죠?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거든요. 전기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전기전자 가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와우, 강하게 한다 얘야. 아유, 꽁이 진짜. 응? 요새 왜 그러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가 하면요. 자, 인버스를 투입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입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인버스 줄이면서 삼성전기 사 들어가고 인선 ENT 사 들어가고 현대모비스 다시 매수하고 천보 다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1% 정도밖에 손절 안 했어요. 인버스. 그런데 다시 사는 거 이거 5% 가고 하면 그죠? 훨씬 수익이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로 해칭했다가 그죠? 인버스가 뭡니까? 하락에 대한 베팅 아닙니까? 원래 인버스는요,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남용을 좀 하는 거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지수 빠지겠다 싶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물론 하락 추세에서는 주식을 안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만 네이키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공격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끌고 갈 때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그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해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해칭을 해가지고 하락하면요, 포트폴리오가 약간 손실 입는 거에 대한 말 그대로 해칭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인버스 까지는 거, 종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면 충분히 보험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강조하고 싶어서 꽁이를 부른 겁니다. 떼치하자, 꽁, 잠깐만. 꽁이, 손바닥 빨리 대. 떼치, 아이, 떼치. 떼치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어저께 닥터케이 생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쁜 두 딸이 편지를 딱 써줬는데요. 그 편지 가볍게 읽어드리면서 요점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두 명이 있는데요. 자, 큰 딸은 아빠가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전해줄 때 상당히 눈물도 많이 나고 했어. 내가 자존감 강한 사람이 된 데는 아빠 덕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큰 딸은 전해줬고요. 둘째 딸은 아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항상 성실하고 꾸준함을 아빠 닮은 것 같아. 그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가는 아빠 모습 존경해. 이렇게 우리 둘째 딸이 이야기해줬습니다. I love you. 자,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마무리를 해도 녹화 방송은 마무리를 해도 계속 생방송 이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코스피 0.14%로 상승 전환. 그리고 코스닥 0.58%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이 좀 강하게는 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닥터케이가 긴장한 이유가 이 매도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출렁하기 시작하니까 조정이 나오려나 이러면서 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거 다시 사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그냥 다시 긴장의 강도를 조금 줄이면서 다시 상승적으로 같이 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드렸고, 오늘도 현재는 외국인이 선물도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처럼 선물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아요. 선물 여기 보면 중간에 한번딱 있습니다. 계속 매수거든요. 자, 계속 그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한 5천억 매도하고요, 선물에서 한 5천 개 매도하고, 5일선이 딱 무너지는 순간 좀 긴장하시고, 나머지 그 외에는 계속 추가로 상승 가능하니까 같이 그 상승의 대열에 발을 담궈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가 폴더를 앞으로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추천 영상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분이 열심히 하는지 참고가 되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